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웰페어 중에서 밑에 메이팅, K9 메이팅입니다. 메이팅은 meeting.openac.ai 주소이고 이렇게 주소에 입력됩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요. 짝입니다. 손바닥을 마주치는 게 짝이죠. 짝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손바닥을 마주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굉장히 특이한 건데 뭐냐니까 남녀 간의 궁합을 맞추는 복지입니다. 궁합 복지예요. 메이팅. 이거는 교육도시 시민들의 또 궁합 복지. 궁합이 어떻게 복제되는가? 사주팔자 뭐 관상 이런 걸로 궁합 보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기초를 빅데이터 플러스 AI 기술. 그래서 어떤 커플이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 될 것인지, 어떤 커플이 이상적인지를 추천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사실 AI로서는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미혼이죠. 결혼 정령인데, 이제 미혼 커플, 미혼자라고 해야 되나요? 미혼자 개개인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인구 5만 명 중에서 미혼자가 4만 명이다. 미혼자 4만 명이 있다라면은 이 4만 명 개개인에 대해서 1대 4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한 명당 나머지 39,999명의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총 4만 개의 순위 세트, 총 4만 개의 순위 세트를 도출합니다. 이게 어디 보면 상당히 좀 끔찍한 얘기인데 좀 끔찍하죠.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된 만남, 부부 간의 잘못된 부부의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애써 외면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이 맞지 않거나 뭐 경제적인 능력 부분에서 맞지 않거나 뭐 서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로서 초래되는 불행들을 상당 부분, 그걸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99%를 요 메이팅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복지냐는 건데, 그래서 도시가 추천하는 쌍으로 맺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하고 좀 잘못하면 이거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는 그런 주제이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오직 과학 하나, 오직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메이팅 복지, 짝을 서로 인기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과연 얼마나 우리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이루는 남녀 간의 만남 혹은 뭐 남남이나 여여의 만남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지, 요 모듈을 작성한 사람들이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